자, 뚝딱뚝딱님 다음 사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1살 여자입니다. 다음 학기에 휴학해서 서울로 취업을 할 계획입니다. 주변 어른이나 친구들은 졸업하고 일 시작하라고 하는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확실해요. 1년 정도 경력 쌓고 학교로 돌아와서 졸업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제 목표가 뚜렷해서 흔들리지 않지만 남들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제 길을 가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마르님은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이것과 정확히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23세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2학기를 마치고 24, 3학기 하고 4학기 끝내고 그 시점, 25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집에서 막 랩 가사를 쓰면서 제가 이제 옛날에 랩을 했었는데 랩 가사를 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굉장히 그 이제 피가 끌어올랐던 거죠. 안 되겠다. 내가 이 강의실에서 썩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는 서울로 간다. 개나리 보따리 짐을 쌌죠. 그렇게 이제 25 초에 뚝딱뚝딱님처럼 휴학을 하고 25에 상경을 합니다. KTX에 앉아서 이런 다짐을 했죠. 내가 이 한양 최고의 소리꾼이 되겠다. 보란 듯이 최고의 소리꾼이 되어서 부산에 이 꽃가마 타고 내가 이거 귀향한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피 끓는 청춘으로 올라갔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1년 만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1년 만에 내려왔어요. 어림없는 뻘.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서울 생활이 어땠느냐?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했었어야 됐어. 올라가서 알바를 하고 집에 와서 가사를 쓰려는데 몸이 너무 고되더라고. 물론 쓰긴 썼지. 근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좋은 컨디션으로 작업이 잘 안 되더라고. 일단 집을 벗어나면 숨 쉬는 거에 비용이 들죠. 그래서 체력을 많이 낭비를 하고 그런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에요? 1년 정도 경력 쌓고 학교로 돌아와서 졸업을 한다. 테크트리가 되게 독특한데 어떤 일을 목표하고 계신지 좀 자세히는 말하기 어렵지만 예체능 계열이라 관련 회사로 가려고요. 아,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멘트 좀 간지난다. 약간 밤의 킬러로 아, 넷플릭스 그만 봐야 돼. 아씨, 여러분 넷플릭스 그만 보세요. 넷플릭스 영화 보면 전부 그런 거밖에 없어. 낮에는 은행원이었다가 밤에는 킬러. 낮에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가 밤에는 킬러. 낮에는 과일 가게를 하다가 밤에는 킬러. 뭐 다 이런 주인공들밖에 안 나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냐고요?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으로 시작하면 뭔가 무조건 킬러일 것 같아요. 낮에는 첼로를 연습하고 밤에는 첼로 가방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라이프를 조립을 하는 거죠. 넷플릭스 그만 봐야 돼, 넷플릭스. 아, 도무지 첼로 가방에 첼로가 들어있을 것 같지 않은 느낌 뭔지 알아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럼 형이 넷플 나오면 밤에 방송하고 낮엔 킬러? 아이, 나 같은 직업은 킬러가 되게 어렵죠.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 노출하고 있잖아. 나는 그거예요. 주인공 친구. 이거 오퍼레이터. 뭔지 알죠? 안경 이거... 이런 게 아닌데 안경 이렇게 쓰고 주인공한테 그 일거리 주는 그 오퍼레이터 친구예요. 나는 방 밖으로 안 나가요. 7년째 방 안에만 있는데 그 주인공 친구가 원하는 총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타겟에 어떤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는 역할, 오퍼레이터 역할이죠. 그리고 엄마는 내가 히키코모리인 줄 알아요. 내가 방 안에서 게임만 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나는 청부업을 중간에서 조종하는 그 어떤 핵심 인물 중에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풍선껌이 절대 끊길 일이 없죠. 풍선껌을 항상 씌우면서 우리 엄마는 내가 돈 한 푼 못 벌어봤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억대의 어떤 계약금을 움직이는 살인청부업 저 오퍼레이터다. 이런 느낌. 자, 선수 입장. 대사 좀 클리셰긴 하다. 내가 해야 될 대사긴 해요. 그죠? 자, 선수 들어갑니다. 자, 1번 카메라, 4번 카메라 자 확인해 주시고 자 슛 들어갑니다. 자, 오늘 작품 만들어 봅시다. 그런 하여튼 뭐 대충 그런 느낌이라고. 대표적인 클리셰 대사들이죠. 선수 입장.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판 뒤집혔다와 오케이 거기까지. 크게 한번 놀아보자. 한탕. 저는 한탕이라는 표현. 한탕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영화 포스터에 적혀 있죠. 포스터에 무조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탕 턴다. 대각선으로 적혀 있죠. 글자는 이탈릭체. 그들이 온다. 아니 뭐 이렇게 맨날 와 이렇게. 포스터도 이제 좀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이야. 폰트 100에서 한 200으로 키운 다음에 무조건 대각선이죠. 그들이 온다. 하나 더 붙여도 돼요? 못 말리는 녀석들이 온다. 올여름 못 말리는 녀석들이 온다. 오합지졸의 대반란.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좌충우돌 대작전. 근데 보통 이런 문장을 나눠서 자르는데 꼭 올여름에 잘라요. 올여름 빵. 못 말리는 녀석들이 온다 빵. 7월 14일 빵! 대개봉 빵! 예고편 마지막에 뭐예요?
약간 엉뚱한 장면 나오죠. 주인공이 딱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병풍이 쾅 쓰러진다든지 딱 돌아오고 7월 14일 대개봉 빵. 아무튼 그래서 목표하신 게 확실하니까 한번 가보시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울에 와서 또 활동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 한번 미리 겪어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지낼 곳이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혜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훌륭합니다. 아,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내가 듣고 싶으니까 들을 거예요. Rhythm and Police.